후원입니다. 자, 용인 물권 해가지고 지상권이 나오는데요. 우리 교재는 지금 법정 지상권부터 나오잖아요. 아, 먼저 일반 지상권부터 보죠. 그죠? 그래서 일반 지상권 해가지고 98페이지로 갈게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지상권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한 문제. 그러니까 과거에는 일반 지상권도 나오고 법정 지상권 나오고 이게 두 문제씩 나오는데 최근에는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일단 일반 지상권부터 정리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개념이죠.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토지 사용권입니다. 근데 어떤 토지 사용권이냐면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예요. 근데 제가 왜 위에부터 쓰냐면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라는 말은 이 사람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지상권이 있는 거죠. 지상권은 건물에 대한 권리가 아닙니다. 토지 사용권이죠. 그래서 항상 시험에 나는 건 뭐예요? 건물이 철거되면, 건물이 멸실되면 지상권은 소멸된다. X. 왜냐하면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이니까 건물이 멸실되고 건물이 없어지면 건물의 소유권이 없어지는 거지 토지 사용권이 뭐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상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건물 소유권과 지상권은 부종성, 수반성이 없어요. 따라서 건물의 소유권이 없어진다 그래서 지상권이 소멸되지도 않고요. 건물이 팔렸다 그래서 지상권도 쫓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지상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도 있고요. 또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고 임대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따라서 지상권만 따로 분리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양도할 수가 있고 이건 뭐죠?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양도, 담보, 임대할 수 있는 자유를 특약으로 제한하더라도 그 특약이 뭐고요. 아무리 특약으로 제한하더라도 여전히 지상권만 따로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조심할 것은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무상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기억하시면 또 스텝이 꼬이시냐면 원래는 유상인데 무상이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게 막 스텝이 꼬여요. 그러니까 지상권은 우리나라에 있는 제도가 아니라 독일에서 넘어온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와 좀 생각이 좀 달라요. 그래서 지상권은 원칙이 무상이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존재해야 지료를 달라고 뭐 할 수 있죠?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2년분에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더라도 등기하지 않고 있다면 제3자에게 지료를 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고요. 제3자에게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2년분의 지료인데 2년분입니다. 2년간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2년 동안 안 내야 소멸 청구 당하는 것이 아니라 2년치를 안 내면 소멸 청구 당한다는 얘기고요. 요 2년분 2년치는 자신의 소유 기간 동안 2년치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은 갑의 것이고 을이 건물의 소유자고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이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갑이 못 받은 지료가 1년 6개월치 병이 못 받은 지료가 6개월치 합산해서 몇 년치죠? 2년치. 이때는 소멸 청구할 수가 없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몇 년치야 돼? 2년치야지만 소멸 청구할 수 있고 전 소유자가 못 받은 돈과 합산해서 2년치가 되더라도 소멸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의 존속 기간이죠. 첫째, 최장 기간은 무제한이다. 따라서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최단 기간이 보장이 되는데 시험에 참 잘 나오죠.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죠. 만약에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30년이 보장이 되고요. 두 번째, 견고한 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15년이 보장이 되고요. 건물 수목이 아닌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몇 년이죠? 5년이 보장이 된다. 따라서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이 되고요. 또 지상물의 종류도 정하지 않았다면 중간치기 몇 년이죠? 15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상권이 소멸됐죠. 이것도 참 잘 정리해드렸는데 지상권이 소멸하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상에 건물이 있으면 철거하고 수목이 있으면 제거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멀쩡한 건물을 때려부시는 것이 아깝다면 지상권 설정자는 토지 소유자는 때려부시니 나한테 팔란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물론 안 팔 이유가 없으니까 거부할 수 없다. 형성권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것이 원칙인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 가지 소멸사유 중에서 한 가지 소멸사유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된 경우만은 예외적으로 원상회복 안 해도 된다. 그죠? 항상 원칙 예외예요. 이때는 한 번 더 하자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지상권 설정자가 거부하면 이제는 지상권자가 오히려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뭘 청구합니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고요.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자는 거부하지 못하죠. 다시 말하면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이기 때문에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 거예요. 첫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돼야 돼. 다른 사유로 소멸하면 뭐죠? 원상회복합니다. 시험을 잘 나오는 것은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당해서 소멸했어요. 그러면 이게 아니니까 뭘 해야 돼? 원상회복해야 되니까 갱신을 청구할 수도 없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도 없는 거죠. 두 번째,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해야 된다. 따라서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됐더라도 바로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죠. 자, 적지는 않을 건데 지상권자는 필요비 상한 청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기죠. 자, 왜냐하면 우리가 물권은 직접 지배권이죠. 따라서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니까 고장난 곳이 있다면 스스로 고친다. 따라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모든 용익 물권은 뭐는 없습니까? 필요비 상한은 청구할 수가 없다. 끝이죠. 교재 보시면은 98페이지 존속기간 보시고 그 다음에 99페이지 오시면 계약갱신청구권과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요 다시 말하면 항상 뭐부터 정리해야 돼요? 원칙부터. 그래서 1번은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 갱신을 청구하는 이건 뭐죠? 예외인 거고 원칙은 뭐죠? 원상회복이다. 그 다음에 2번에서 복잡하게 나온 건 1번 강행규정 너무나 당연한 거고 2번 뭐 무허가든 미등기든 지상권 설정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고요. 4번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소유자에게 매수 청구권 행사한다. 이게 나왔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자, 지상권은 물권이죠.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죠. 따라서 지상권은 새로운 소유자,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가 있으니까. 매수 청구도 누구한테요? 새로운 소유자에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자, 매수 청구권 행사하면 매매 계약이 성립되겠죠. 매매 계약은 뭐죠? 쌍무 계약이니까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 이행 관계다. 이건 따로 계약할 것이 아니라 뭐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그다음에 5번 지상권의 처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토지 사용권으로서 부정성, 수반성이 없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권이 넘어갔다 해서 지상권이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건물의 소유권이 소멸했다 해서 지상권이 소멸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지상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고 담보 설정할 수 있고 임대할 수도 있고요.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하면 뭐가 되죠? 무효다. 그죠? 근데 이 3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지상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은 무효는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이며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견해도 있어요. 교재가 틀린 게 아닙니다. 그죠? 아닌데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 견해가 더 유력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양도 담보 할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뭐죠? 담보 제공할 수 있고 그것도 뭐죠?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어요? 금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견해가 다수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판례는 아니에요. 판례는 아닙니다. 교재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판례는 아닌데 판례가 아니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냥 편하게 자유롭게 양도, 담보, 임대할 수 있고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뭐 하지 못해요? 금지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다음에 지로액 지급해서 1번 지로액의 약정에서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항상 뭐로 들어갑니까? 원칙적으로 무상이다. 그죠? 따라서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지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또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하단 말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지로 증감 청구권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지로 체납의 효과에서 2년치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2년치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할 수 있고 2년간이 아니라 2년치다. 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2년치 된다. 조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7번 지상권 소멸 효과 해서 원칙이 뭐라고요? 원상회복. 그래서 이거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정도만 정리하면 일반 지상권은 다 뭐 하는 거죠?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법정 지상권을 정리해보죠. 자 앞으로 갑니다. 법정 지상권도요. 아, 이것도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해요. 근데 우리가 판례로서 따로 외워야 되는 건 두 개예요. 판례로서. 나머지는 판례로 하면 너무 양이 많아요. 일단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이것이 일정한 사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건물을 처유가 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일정한 사유가 뭐냐? 첫째, 전세권 설정 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관을 말하는데 요거는 한 가지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상권이라는 것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잖아요. 따라서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도 건물의 소유자여야 되겠죠. 따라서 전세권 설정자, 건물의 소유자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거지 전세권자가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 하나만 주시하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당권 실행이죠.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인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저당권 설정 시죠. 언제 건물이 있어야 되냐면 저당권 설정 시.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 같아야 되냐면 저당권 설정 시예요. 물론 셋 다 이 건물이 무허가든 미등기든 불법 건물이든 상관이 없고요. 또 건물과 토지는 언제 같아야 돼요? 저당권 설정 시에 같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연습을 해볼까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토지에 을 앞으로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갑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토지가 경매가 돼서 병의 경락을 받았을 때 갑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못한다.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없었어요? 건물이 없었으니까. 이해되시죠? 순서가.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건물에 뭐가 됐어요? 신축됐으니까요. 자, 근데 이런 건 어떨까요? 이런 거. 자, 이런 것도 참 잘 틀립니다. 자,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갑의 것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을 앞으로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가 같았죠, 그죠? 자,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건물이 철거가 됐어요. 철거가 돼서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나대진 상태에서 저당권자가 경매를 해서 병이 토지를 경락받았네요. 이때 갑에게 법정지상권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언제 건물이 있어야 돼요? 저당권 설정 시죠. 그러니까 이게 왜 안 될 것 같냐면은 자꾸 저당권은 건물에 대한 권리인 것 같거든요. 토지 사용권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갑에게 법정지상권 인정된다는 말은 이 땅은 누가 사용 수익하는 거예요? 갑이 사용 수익하는 거죠. 갑이 원하면 건물을 뭐 할 수 있어요? 신축할 수 있고 병이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언제 건물이 있어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 시.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거죠.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것도 좀 생각해 보면 이런 상태에서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갑이 건물만 팔았어요. 건물만 팔고 건물만 이전 등기해줘서 땅은 갑의 것이고 건물은 병의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병은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겠죠. 왜냐하면 매매할 당시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사주가 같았는데 매매로 달라졌으니까요. 자, 이런 상태에서 토지 저당권자가 토지를 경매했어요. 그래서 정이 경락을 받았습니다. 첫째, 자, 병이 가지고 있던 이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은 경매로 인해서 소멸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죠, 그죠? 자, 왜냐하면, 자, 이 간단해, 항상.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죠? 소멸된다.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뭐죠?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한다. 그죠? 이 법정지상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에 건물에 대한 권리? 토지에 대한 권리잖아요. 토지 저당권이고 선순위 저당권이 있잖아요. 그죠? 초당권보다 늦으니까 얘는 뭐죠? 무조건 소멸된다. 아, 순서가 지금 표정이 왜 그래요? 얘가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건물만 팔고 등기해줘서 병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면 토지에 대한 권리죠. 그죠? 그러니까는 토지에 대해서 먼저 저당권이 있었잖아요. 저당권보다 늦으니까 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소멸돼야죠. 자꾸 건물로 가지 마세요. 지금 토지가 경매됐으니까 토지 저당권이니까 토지를 가지고 따져야 되겠죠. 그죠? 두 번째. 그러면 이 병은 새롭게 저당권 실행에 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까요? 못할까요? 취득해요? 못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어렵지 않아. 자, 언제 건물이 있어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 시.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 같으면 됩니까? 저당권 설정 시.
뒷대가리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고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으니까 보충지상권 취득하죠. 아니 그러니까 왜 우리는 저당권 설정시라고 경멸대가 아니라고요. 지금 저당권 설정시에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같으면 된다는 말은 경매가 됐을 때 달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자꾸 왜 이상하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이 원래 가지고 있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뭐가 돼요? 소멸이 되고 새롭게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건물은 뭐 당하지 않아요? 철거당하지 않는다. 이게 결론인 거죠. 왜요? 언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같으면 돼요? 저당권 설정 시. 대죠, 그죠? 끝이에요, 그죠? 다 있네. 그럼 끝,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 그 다음에 매매 기타 사유죠.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특별히 얘를 뭐라 그러냐면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거든요. 얘는 왜 이렇게 관습법상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얘하고 얘하고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왜 얘는 이걸 꼭 붙일까요? 저는 잘 안 쓰는데.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물권 법정주의에 따른다면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법의 규정이 있어요. 법의 규정이 있으니까 법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 법정 지상권인데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진 경우에는 법의 규정이 없으니까 뭐예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에요. 얘도 그냥 법정 지상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구별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 물론 언제 건물이 있어야 됩니까?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언제 건물과 토지소유자 같아야 됩니까?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기타 사유는 나머지 개념이잖아요. 너무나 많아요. 이거를 다 외울 수도 없고 교재나 이런 데 나와 있는 애들이 또 나온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제외되는 걸 기억하는 거죠. 안 되는 거. 기타 사유. 다시 말하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더라도 안 되는 거. 이것도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첫째, 환지 처분이죠. 환지 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는다. 두 번째, 요새 또 최근에 이게 또 문제가 되는데 원인행위 실효입니다. 원인행위 실효 이게 뭐냐면 무효, 취소, 해제.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이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는 간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토지가 공유인 경우입니다. 이거는 예외가 있거든요. 예외가 있는데 예외는 안 돼요. 그래서 토지가 공유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판례로서 따로 기억할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대지와 건물이 함께 매매된 경우입니다. 대지와 건물이 함께 매매된 경우에는 함께란 말이 중요해요. 함께 매매됐다는 말은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고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는다요. 따라서 건물은 철거당합니다. 이거는 외우는 게 편한 이유는 뭐냐면 지문이 굉장히 길어서 그래요. 그래서 대지와 토지가 함께 매매됐다. 둘 다 함께 팔렸다 그러면 뭐 무가든 미등기든 등기든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이런 거예요.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자 이유를 설명드리는데 의구심을 가지고 설명드리는 거지 이유는 그냥 듣고 올려도 되고 이제 보세요. 자 땅이 갑의 것이고요. 건물이 갑의 것이에요. 이 건물이 무허가 미등기가 원래 미등기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았어요.
건물도 팔고 토지도 팔았단 말이죠. 근데 토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가요? 등기가 갔겠지만 건물이 무허가 미등기 건물에서 등기가 안 갔어요. 그러면 땅은 매수인 을의 소유로 바뀌었겠지만 건물은 여전히 매도인인 갑의 소유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매매, 법률 행위로 물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죠. 이때 요 갑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느냐 이 문제인데 형식상의 요건은 다 갖췄어요. 왜냐하면 매매할 당시에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재가 같았는데 매매로 달라진 거잖아요. 그죠? 같은 거죠. 무허가든 믿을 상관 없잖아요. 근데 왜 인정을 안 하냐면, 인정 안 하는데, 왜 안 하냐면, 요 갑에게는 인정해 줄 만한 뭐가 없어요? 법익이 없어요. 법정 지상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건물이 철거 안 당한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건물 소유자가 반대하면 건물을 철거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형식상의 소유자인 갑이 반대한다 그래서 건물을 철거 못한다면 오히려 부당해요. 을은 뭐죠? 건물까지 산 사람이잖아요. 따라서 을이 때려부시고 싶으면 뭘 해야 돼요? 때려부셔야 되는 거니까 보호복이 없으니까 갑에게는 뭐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따라서 대지와 건물이 함께 매매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뭐 하지 않습니까? 발생하지 않습니다. 됐죠? 그죠?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을이 요 토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을이 돈을 못 갚자 경매가 이루어졌네요. 그래서 병이 경락을 받았을 때 요 저당권 신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어야 되는데 다르죠. 그죠? 따라서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함께 매매됐다는 말이 나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저당권 신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뭐 하잖아요?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문제 풀 때 대지와 건물이 함께 매매 그러면 중간 읽지 말고 뭐예요? 결론은 뭐죠? 발생하지 않는다가 결론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암기해야 될 것은 뭐냐면 토지와 건물의 공동저당입니다.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건물이 철거되고 건물이 새롭게 신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는다예요. 자, 원래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있으면 돼요? 건물이. 그러나 나중에 건물이 철거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뭐예요? 발생해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아까 언제 건물이 있으면 된다고요? 저당권 설정 당시 아니에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다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되더라도 법정지상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토지와 건물의 공동 저당이 설정된 경우만은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이것도 외우시라고요. 토지와 건물의 뭐죠? 공동 저당. 자,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땅이 갑의 것이고요. 건물이 갑의 것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을 앞으로 건물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설정했고요. 토지에 대해서도 뭘 설정했냐면 저당권 설정. 이게 일반적이죠. 그죠? 근데 갑이 뭔 짓을 했냐면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새롭게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 있던 건물이 A 건물이라고 하고 지금 있는 건물을 만약에 비건물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문제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뭐가 있었어요? 건물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되면 을의 건물에 관한 저당권은 소멸되어 버리죠. 그때 그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뭐밖에 없어요? 토지 저당권밖에 없기 때문에 토지만 경매할 수밖에 없거든요. 토지를 경매해서 병의 경락을 받았는데
갑에게 법정 지상권을 인정해 줘버리면 이 을이 완전히 맛이 갑니다. 왜냐하면 건물에 철거되면서 건물 저당권 없어졌고요. 토지에 대해서 뭐가 인정된다면요. 법정 지상권 인정된다면 담보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갑의 행동, 철거하고 신축했다는 이 행동 때문에 을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때는 법정 지상권 인정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실익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토지와 건물에 뭐라고요? 공동 저당이 설정됐을 때. 끝난 거예요. 다 했습니다. 자, 교재 볼까요? 자, 공통점. 건물이 있고 건물과 도시소재가 같았다가 달라진다. 2번 305조의 법정지상권은 요거죠. 자, 전세권이 설정된 후 달라지는데 조심할 것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전세권 설정자다. 2번 3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뭐죠?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게 된 경우를 말하는데 우측에 보시면 1번 의미 없고 2번 해가지고 매매 증여 공맥 이거 외우지 마세요. 그죠? 교재 나와 있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기억한다고요? 환지 원인에게 실효 토지가 공유인 경우 발생하지 않는다죠. 그죠? 3번 철거 특약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건물만 사면서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5번 설명 좀 드릴게요. 5번은 뭐죠? 5번은 뭐죠? 요거죠, 요거죠. 요거. 그죠? 대지와 건물이 함께 매매된 경우에는 5번에 1번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없다. 2번 저당권 실행의 법정지상권도 발생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뭐 큰 의미 없고 그 다음에 7번도 큰 의미 없고 8번에서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8번에 1번 2번은 그냥 기억하지 마. 헷갈리니까. 우리는 뭐예요?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가 발생하지 않는다. 원래는 기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할이 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이 발생해요. 근데 그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나올 수도 없으니까 우리 그냥 토지가 공유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구분소유적 공유가 나와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지들끼리는 뭐죠? 분리된 땅이잖아요. 그러면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는 이미 토지와 건물의 소유지가 다르니까 법정지상권이 뭐 할 수 없어요? 발생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3번 보시면 읽어볼게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토지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러면 지들 땅 위에 건물이 있는 거죠. 그러면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가 같죠. 그잖아요. 그럼 만약에 밑에 더 이상 읽어봐도 저당권 실행으로 뭐가요? 달라지면 뭐가 발생하겠습니까?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겠죠. 근데 물론 지 땅이 아닌 남의 땅 위에 건축된 부분은 뭐죠? 법정 지상권이 발생할 수는 없겠죠. 너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9번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특별한 건 없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넘겨서 10번. 1. 환지 처분 안 된다 나와 있죠.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2번 고분소유 이게 또 마찬가지죠. 그죠? 이거는요 3번 보시면 이렇게 나있죠. 2번 종전 토지 공유자들이 합의하에 환지 예정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거 환지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구분소유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되고 11번 명의신탁 이건 가입표입니다. 왜냐하면 명의신탁이 과거에 이 판례들이 유효한 경우에 판례들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1번 12번은 가입표 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등장하는 판례가 과거의 우리 판례가 명의신탁이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관한 법률에 따라서 뭐예요? 무효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올 수가 없으니까 가입표 보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 366조의 법정지상권에서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간단하죠? 자, 언제 건물이 있어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 시. 언제 건물과 토지세 같아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 같아야 된다. 다만 주의하실 것 요거죠. 토지와 건물의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는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는다. 어디 있냐? 오른쪽 맨 위에 보시면 3이 있죠? 자, 읽어볼까요? 3번, 1번. 두 번째 줄. 토지와 지상 건물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그리고 이제 뭐가 떠올라야 돼요? 아,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죠. 종전에, 지금 규정을 읽어볼게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토지와 지상 건물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이 철거하고 신축 시에는 종전의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소멸하고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신축 건물을 경매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두 번째 건물이 저당권 설정 당시 없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석할지는 팔릴 거 없거든요. 가입표 기억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건 뭐죠? 기억하지 말아야 돼. 그 다음에 결론은 뭐죠? 2번 뭐죠?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죠? 우리는 토지와 건물의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신축된 경우에는 뭐가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보시기 바라고 3, 4, 5번 한번 보세요. 이제 뭐 강행규정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그 다음 이제 5번을 한번 볼까요? 그 양가로 5번입니다. 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거 참 재밌는 거. 저는 민법 이런 거 보면 참 재밌는 것 같아. 자, 땅이 갑의 것이고요.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을이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법정지상권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건물의 밑바닥 땅뿐만 아니라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주의공지까지 확장이 돼요. 그럼 이런 질문 어떨까요?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한필지 토지 전체이다. X죠. 왜냐하면 한필지라는 보장이 없죠.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주의공지까지 뭐가 돼요? 확장이 되니까 한필지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을이 건물을 철거했어요. 철거했을 때 을의 법정지상권 소멸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토지사용권이니까. 그죠? 그러면 을이 법정지상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말은 을은 또다시 건물을 뭐 할 수 있어요? 신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을이 어떻게 신축했냐면 이렇게 신축을 했어요. 이랬을 때 또다시 확장이 될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양가로 5번.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건물을 신축, 증축, 재축, 개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존속하나 구 건물을 기준하여 내용과 범위가 뭐죠? 한정된다. 다시 말하면 요 새로 신축된 건물의 그 범위는 뭐죠? 구 건물을 기준한다는 거죠. 뭘 하면 돼? 신건물 경우에 또다시 확장될 수는 없다는 게 하나 추가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법정지상권의 효과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나머지는 일반 지상권은 똑같아요. 뭐 존속기간도 똑같고 지료도 똑같습니다. 지료도. 그러니까 지료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뭐냐면 요거죠. 자,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을이 요건을 갖춰서 토지에 대해서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따라서 이 상태에서 이 토지가 정에게 양도가 돼서 정이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되더라도 이 갑은 자신의 지상권을 등기 없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다. 첫 번째 기억하고. 우리 건물만 양도를 했어요. 건물을 양도해서 병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첫째,
병이 을이 가지고 있던 지상권을 취득하느냐? 취득하지는 못한다. 왜냐면 또 나왔죠. 부정성, 수반성이 없어요. 따라서 건물이 양도가 된다 그래서 지상권이 자동으로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쫓아가는 것은 아니니까. 병은 아직 뭘 취득하지 못해요?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건물을 철거해 줄 필요는 없다. 자, 왜냐하면 자, 병이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얘기지 지상권이 소멸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을이 아직도 계속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지상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토지사용권 을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건물은 뭐 당하지 않아요? 철거당하지 않고요. 오히려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지상권 설정 청구가 가능한 상태니까 건물을 뭐 당하진 않아요? 철거당하지는 않는 거죠. 다만 아무런 지상권도 없이 남의 땅을 쓰고 있으니까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것까지 꼭 정리해 두시고 어차피 이 부분에도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사례가 나오니까요. 사례를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넘기셔가지고 2번 해가지고 3번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법정지상권의 지론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참 재밌는데 보세요. 법정지상권자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칙이 무상인데 계속 볼까요? 지료는 당사자의 합의로 이를 정하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땐 당사자의 청구에 법원이 이를 정한다. 법원이 정하는 지료는 지상권이 성립한 소급 효력이 발생한다죠. 다시만 이것도 결국 뭐냐면 원칙이 무상이라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이 뭐죠? 무상이니까 합의,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지료를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뭐죠? 결정해주면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지료 지급에 관한 협의도 없었고 법원의 결정도 없었다면 지료를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따로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냥 뭐죠? 일반 지상권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해적이죠. 다 했고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 101페이지 분묘기지권으로도 갑니다. 일단 분묘기지권도 개념을 조심하세요. 이것도 똑같아. 이것도 자 분묘기지권이란 건 뭐냐면 지상권의 일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묘기지권도 뭐죠? 토지사용권이죠. 어떤 토지사용권입니까?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분묘기지권이다. 항상 조심할 것은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이나 중개사법 시간에 장묘 등에 관한 법률을 배우잖아요. 근데 그건 뭘 공부한 거냐면 분묘를 공부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뭘 공부하는 거죠? 토지를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건물이면 이 건물에 대해서 뭐 건축법이니 이런 게 적용이 되겠죠. 근데 법 지상권은 건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토지에 대한 얘기인 것처럼 분묘기지권도 분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뭐죠? 토지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내용이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뭐죠? 충돌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좀 조심하세요. 이게 또 최근 판례 입장이에요. 자꾸 이게 뭐예요? 문제가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뭐라고요? 토지사용권이에요. 어떤 토지사용권이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죠. 자, 관습법상 물권이기 때문에 발생 원인이 필요합니다. 교재 보시 성립욕구의 1번 분묘의 설치인데 1. 소유자의 승낙 이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가 무단으로 묘를 쓴다라서 분묘기지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원칙이 뭐죠? 승낙을 얻어야 되는데 만약에 2번 승낙 없이 묘를 쓰면 분묘기지권을 갖지는 못하고 다만 몇 년 지나면요? 20년 지나면 취득시효예요. 근데 조심할 것은 남의 땅에다 무단으로 묘를 쓰면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이기 때문에 20년 지나면 취득시효하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뭐죠? 분묘기지권인 거다. 그렇죠? 왜요? 소유권을 취득시효하려면 뭐 해야 돼요? 자주점유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가지고 토지를 파는데 그 토지에 있는 분묘를 철거한다, 이장한다 같은 특약 없이 팔면 뭐가 분묘 기재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셋 중에 한 가지 원인이 있어야 되고요. 2번 요건은 뭐죠? 봉분이 있어야 돼요. 봉분. 일단 분묘 기재권은 관습법상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할 수는 없죠. 따라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봉분이 무슨 기능을 하는 거예요? 공시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평장, 암장하면 분묘기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인데 이건 개념입니다. 자,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잖아요. 토지 사용권이에요. 분묘를 신설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더라도 새롭게 분묘를 신설하려면 토지 소유자로부터 뭘 받아야 돼? 승낙. 따라서 3. 합장 안 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는. 왜요? 이미 있는 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지. 새롭게 뭐할수 없어요? 분묘를 신설할 수는 없으니까 쌍분 형태든 단분 형태든 뭐 하지 못해요? 합장할 수는 없고요. 실은 이것도 뭐가 원칙입니까? 원칙이 무상이겠죠. 그죠? 무상.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또 이것도 최근 판례인데, 자,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지료를 달라고 뭐할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죠?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도요? 분묘기지권도. 이거 꼭 기억해 두죠? 출제할 수 있고, 최근 판례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원칙이 뭐죠? 무상이다. 따라서 일반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지료를 달라고 뭐할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고요. 또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뭐할수 있습니까?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최근 판례죠. 3번 취득 시효하면 지료 줄 필요 없겠죠. 왜요? 원칙이 뭐예요? 무상이니까. 그 다음에 존속 기간인데, 존속 기간은 원칙적으로 약정 기간만 인정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맨 밑에 그 존속 기간에 관해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가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분묘기지권은 최단 기간 보장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작물은 최소한 몇 년이죠? 5년이잖아요. 근데 분묘기지권은 1년 약정하면 1년 유효한 겁니다. 한달 약정하면 뭐죠? 한달 유효한 거예요. 이런 거 실제로 많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모실 데가 없어가지고 땅주인을 찾아뵙고, 저희 아버님 모시겠습니다. 아, 제가 묘지를 못 마련했는데, 그러면 얼마 동안이나, 한달 동안만 모실게요. 그러면 저희가 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러면 한 달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최단기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약정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수하고 봉사는 한 뭐죠? 계속돼요. 근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우리 수험생분들이 자꾸 수하고 봉사는 계속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자꾸 영구무한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최근에 자꾸 시험 문제가 최단 기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쪽으로 자꾸 돼요. 그래서 뭐 5년이라는 둥, 그죠? 뭐 약정이 없으면 5년이라는 둥, 뭐 이딴 식으로 가는 건 뭐예요? X다, 그죠? 오히려 뭐죠? 약정 기간이 있으면 약정 기간만 존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죠? 구분지상권이 나오죠. 뭐 개념은 뭐죠? 토지의 지하의 특정층, 지상의 특정층을 사용하기 위한 토지 사용권, 우리가 구분지상권이고, 기억할 것은 교재에 나와 있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수목은 제외된다. 뭐는 빠지죠? 수목. 두 번째,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지역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